막내. 막내는 다 알다시피 귀엽다. 하는 짓도 어벙벙, 말한 것도 어벙벙. 키는 나보다 크고 내가 얘를 귀엽다고 하면 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. 사실 많이 그래요. 저는 되게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. 저도 제가 많이 이렇게 틀리긴 하지만. 형이 그렇게 못생겼냐? 못생긴 건 아니라 잘생겼는데요. 예. 이제 여기에서. 아 여기에서? 네. 이런. 그냥 정국 씨 스타일이 아닌 거야? 그냥 봤을 때 좀. 제 스타일. 진짜 내 스타일인가? 제가 또 정국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좀 큽니다. 뭐가 이제 나한테는 아무런 뭐가 없어. 그냥 모든 다가 없어. 아무런 그냥 감정이 없어. 그냥 모든. 그렇게 됐냐? 아니요. 제가 어려운데 지혜 씨랑 지금 수목질 하고 있는 거야. 수목질 하고 있는데 내가 막 지금 막 기분 좋은 걸 막 들키면 안 된다. 약간 감정을 숨기고 수목질 하고 있는 거야. 약간은 뾰족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져본다. 형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. 성격이 되게 착하고 눈웃음이 굉장히 예쁜 팀에서 유일하게 지민이 형 잘생겼다. 지민이 형이 맛있게 해주실 거야. 이뻐. 예? 예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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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탄소년단의 깜찍 지민이. 미래엔 내가 너의 남자친구. 내 마음에 타는 것 같아. 채워진 그 장면을 많이 보고 싶어요. 보고 싶어? 네. 바로 보고 싶어. 이제 심장 소리 안 들으십니까? 자, 제가 왜 그거 안 들어? 알겠습니다. 정국이랑 또 같이 있었는데 정국이를 초대하면 뭔가 너무 열중을 한 나머지 여러분과 대화를 안 하거나 아야 지금 잠깐 가죠? 아 오세요 빨리 오세요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아 이렇게 보고 싶어서 머리 자랐다고요. 귀여운데요? 착해. 그리고 내 새끼 왜 이렇게 착해? 어우 정국이야 단둘이 여행. 저는 정국이야 손잡고 바다를 바라보고 보는 즉시 뭔가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좋아서 영상으로 갈아탄 것 같아요. 같이 여행 간 거를 찍어줬었는데 즐거운 일이 있으십니까? 아 요즘 가장 즐거운 일은 일어나서 정국이 보는 거. 저는 정국이랑 달까지 가기로 해가지고요.
지금? 좀 떼세요! 전 지민이 그냥 잡겠습니다.